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게 기도는 종종 눈을 감고 매번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는 정도였고 감정이 넘치는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기도를 깊게 체험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게 성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름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정도였을 뿐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긴급함을 잘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난 1년 반부터 셀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케빈 목사님과 캐롤린 사모님께 상담을 받으며 또 특별히 이번 여름에 SMS를 다녀오면서 기도와 선교에 대한 저의 미성숙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SMS에서는요, 매일 스케줄에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간이 잡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스케줄을 처음 봤을 땐, 헐, 대박. 내가 여기 왜 왔지? 하고 막 이런 후회도 막 몰려오고, 그렇게 기도 생활이 거였던 저에겐 솔직히 매우 부담스럽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. 그렇게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기도 시간에 항상 멀리만 느껴졌던 주님이 매우 친밀하고 되게 아주 눈앞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. 특별하게 부끄러운 감정이 없이도 저는 기도 시간이 되게 즐겁게 느껴졌고요. 또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닌 제멋대로 다른 길로 건너섰을 때 그때가 멀리 느껴진다 그런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. 또 기도 가운데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전이 보이더라고요.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?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. 하나님이 말해주셨어요. 예진아, 이 사촌동생 철수를 위해, 철수라고 부르죠? 철수를 위해 기도하지 마.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그리고 한국에 17년 만에 나갔다는 이유? 그리고 그 아이의 속사정과 사생활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다는 핑계로 그냥 짧고 간단하고 굵게 기도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배진아 잠깐만 사촌동생을 위해 기도하라고 사촌동생 철수 철수 이렇게 막 되풀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 그때마다 버릇없게 저기요 하나님 왜요? 저는요 그 아이를 전혀 모르고요 어렸을 때만 봤고요 도대체 뭘 위해 기도하는 거죠? 그렇게 막 좀 대들었어요 하나님한테. 그래서 하나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. 어떤 집이었는데 거기서 제 사촌동생이 거실에서 방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의 등에는 크고 까맣고 아주 무거운 그림자가 이렇게 등에 엎혀있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그림자가 얼굴을 들어서 저를 보는데 그때 와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라고요.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돌았는데 그 비전을 본 즉시 저는 진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해달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진짜 제 사촌동생을 위해 사흘 동안 하나님이 다음 기도 제목으로 못 넘어가게 하셨어요. 진짜 그 아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요. 나중에 그 사촌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왜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했는지 또 주님이 제 기도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참 좋으시죠? 네, 그리고 또 SNS는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1시간 반 동의 기도 시간만 있던 게 아니고요. 매일 9시간의 강의와 간증들을 들었는데요. 그 강의들과 간증을 듣는 중에 제가 선교를 왜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. 특히 미들 이스트에서 오랜 시간 선교를 하신 차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이 선교를 향한 제 생각이 바뀌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. 차 선교사님을 통해 유럽 위주로 통계가 나온 비디오 클립을 보았는데 한 나라의 민족을 유지하려면
가족당 평균 2.5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유럽에서 가족당 자녀를 한 명 아니면은 안 낳는다고 통계가 나왔고, 그런데 동시에 유럽에서는 무슬림 가족들은 평균 5명 사이에서 8명을 낳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면 한 10년 후에는 진짜 그 짧은 시간 후에는 유럽 전체가 이슬람 국가들로 변해 있을 거라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. 참 놀랐습니다. 그리고 또 전 그 어마어마한 이슬람의 영향력을 SNS 기간 동안 이태원을 처음 갔는데 전도하러 보내셨네요. 하나님이 또 거기 갔는데 이슬람의 영향력 참 컸습니다. 거기에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모스크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그 주위에는 또 무슬림 사람들이 벌써 많이 살고 있어요. 전 진짜 제가 아라비안 나라에 가 있는 줄 알았어요. 그 한국인데.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고 몇 년 후면 온 세상이 이 어두운 세력에 덮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저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무슬림 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갈급함을 직접 제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아 진짜 선교와 기도 이 둘은 크리스천으로서 절실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뒤늦게지만 깨달았고 그리고 이전에 기도와 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과 태도가 정말 부끄럽습니다.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금요 예배와 어딜 계시나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제치고 다른 나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을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온 부족한 저를 위해 그리고 또 제 나이 또래 많은 젊은 청년들을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,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려고 발버둥을 치는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